안녕하세요. 라이크쌤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는요. 바람이 부네요. 네, 저는 저희 집 뒷마당, 뒷정원에 있답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나무며 잔디며 이렇게 파랗게 초록색으로 다 변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도 이렇게 뒤에 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죠. 독일의 꽃, 여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남편을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맞춰서 하트로 된 예쁜 원피스도 입고 왔어요. 밑에는 보이진 않지만. 네, 제가 독일 남편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독일에서 비행기에서 제가 승무원을 일을 하니까. 아니요, 저는 제 남편을 제가 독일에 오기 전 1년 전에 한국에서 만났어요. 네, 한국에서 저는 이제 14년 전에 제 남편을 만났는데, 제 남편이 그때 6개월 동안 지멘스 독일 회사에서 자기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인턴십. 네, 인턴십을 했어요. 인턴십을 하고 그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이랑 영어를 전공해서 사실 선생님이 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교생을 하고 났는데 제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교생할 때그 실제 학교에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을 만난 시기는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독일로 돌아가기 2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둘다 강하긴 했지만 그냥 남편이 한국으로 다시 올뭐 가망성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제가 독일로 갈 가망성이나 뭐 그렇게 계획이나 그런 게 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 일단 저희가 만난 곳은요, 남편이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작은 파티를 이제 열었어요. 작은 파티, 자기 집에서. 그게 약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였는데, 혼자 사는 언니.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그 영어를 할수 있는, 근데 그 언니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언니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 언니의 친구를 초대하면서, 너 친구 중에 영어 할수 있는 사람 데려와. 한두 명 데려와. 근데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죠. 근데 그 저는 그냥 영어도 연습할 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티에 갔었는데 총 거기 있던 사람은 한 8명, 9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의 주제는 티라미수였어요, 여러분. 티라미수. 뭐 지금이야 티라미수가 한국에서 흔하지만 그 14년 전에는 티라미수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이제 티라미수 그 여전히 너무 잘 만들어요. 그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고 그거를 먹고 놀고 그런 파티였어요, 주제가. 근데 이제 남편이 없는 재료를 다 어떻게 공수해가지고 이제 티라미수를 맛있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파티에 가서 그냥 남편이 있긴 했는데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뭐 독일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그 당시에는 독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이 2개월 있다가 간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티라미수는 굉장히 맛있게 잘 맞네 그러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 독일 친구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또 영어도 연습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서로 좋아졌어요. 네, 서로 되게 좋아져서 이제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 사람이고였기 때문에 저는 좋지만 마음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2개월 동안 나름 뭐 친구와 연인 그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2개월 동안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독일로 2개월 있다가 돌아가게 됐죠.
근데 이제 롱딜을 한 2, 3개월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제가 워낙 그렇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은 어차피 안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롱딜을 할때 되게 흐지부지하게 됐고 뭐이 사람도 그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저희의 롱딜은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저희 롱디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현실적인 롱디를 하다가 결국엔 끝난 그런 이제 커플이 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교생을 하고 나서 이제 임용고시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교육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제학, 경영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회사나 이런 데에. 그리고 이제 회사에 원서를 넣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뭐 한두 군데 붙긴 했는데 뭐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루프트한자 공고를 보게 됐죠. 근데 루프트한자, 근데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 한 2, 3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에미레이츠, 카타르 뭐 이런 데는 자주 나왔었고, 공고가. 뭐 그런데도 한두 번 시험을 보긴 했어요. 잘안 됐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루프트한자에서 그 공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루프트한자 승무원으로 뽑히고, 그래서 독일에 왔답니다. 그 남편을 만났던 건 2016년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이제 루프트한자 그 승무원의 자격으로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1, 2주 지났어요. 독일에 온 지. 근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잘 지내나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남편이 잘 지내나 그냥 그래도 독일에 왔으면 왔으니까 한번 연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바로 통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반갑게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디셀도르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랑 디셀도르프는 기차를 타면 한 2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바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바로 뭐 바로 올려면 아니 그때가 아마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온다고 그러길래 그래 와 이제 뭐 이러긴 했는데 또좀 이따 전화 오더니 일요일이어서 조금 좀 자기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좀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다음 주에 베를린으로 갈 거래요. 자기 엄마를 보러. 그 사실 남편이 베를린 출신이고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베를린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너 혹시 그럼 너도 베를린에 다음 주에 올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차표는 사줄게. 그래서 그래 좋아. 왜냐면 베를린 가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당연히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그 독일의 이츠에를 타고 독일 합반호프에서 독일 중앙역에서 이제 남편과 다시 제의를 했답니다. 네. 제의를 해서요. 이제 1년 만에 거의 1년 아니면 10개월 만에 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개월 이제 롱딜을 하다가 전혀 컨택이 없었어요. 전혀 컨택이 없었고 그 남편은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가 뭐 그전에 뭐 내가 루프트한자 시험을 봤다. 독일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으니까 갑자기 독일에 딱 나타나서 나 일도 있고 나 지금 프랑스티아 이렇게 딱 나타났으니까 남편은 너무 반갑고 기특했나 봐요. 뭐 암튼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티 베를린에서 그 중앙역에서 만나서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한 5년 했고요. 연애 5년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지금 결혼은 7년차, 8년차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남편을 만난 러브 스토리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일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남편 때문에 독일에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사실 남편 때문에 독일에 온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나 루프트한자 때문에 루프트한자에서 일 돼가지고 왔어.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의 그 운명이 나를 독일에 데리고 온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운명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만날 운명,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커플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한국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루프트한자라는 그 좋은 기회 때문에 제가 독일에 오게 됐고, 독일에 와서 다시 남편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제그 남편을 만난 이야기였고요. 저는 남편을 비행기도 아닌 그리고 독일도 아닌 한국에서 만났다는 거. 의외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 남편과의 만남의 이야기였고요.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또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 남편과의 그 국제 연애, 국제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또 이렇게 오픈할 마음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 비디오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